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캐삭빵은 캐릭터 삭제빵의 줄임말로 보통 게임에서 키보드 배틀을 하다가 캐삭빵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와우의 한 GM은 지속적인 트롤링을 하는 유저에게 당당한 와우저의 자격으로 캐삭빵을 제안한다는 글을 써서 엄청 유명해졌지만 결국 져서 아예 GM에서도 그만뒀다는 썰도 있었습니다. 역시 와우의 용계라는 네임드 유저는 약선이라는 유저와 키보드 배틀을 벌이다가 캐삭빵을 제안하는데요. 당시에 약선의 캐릭터는 사제, 용계의 캐릭터는 흑마법사였는데 사제가 혓바닥으로 게임에도 흑마는 발라버린다고 할 정도로 밸런스 차이가 컸지만 용계가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약선은 캐릭터를 지워버려 올타임 레전드 캐삭빵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길이길이 회자될 캐삭빵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팀장 대 팀원입니다. 2013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한 건설 용역 업체 팀장과 팀원이 사이가 매우 안 좋았다고 합니다. 팀장은 팀원이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팀원은 팀장이 강압적으로 지시한다고 생각한 건데요. 지는 사람이 퇴사한다는 조건으로 맞짱을 뜨기로 합니다. 그렇게 정말로 지는 사람이 회사를 스스로 그만둔다는 각서까지 쓰고 한 격투기 도장에서 혈투가 벌어져 팀장이 KO패를 당했다고 하는데 팀장은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팀원이 그만두라고 쪼우자 팀장은 재대결을 요청했고 결국 근무하고 있던 공사장에서 다시 퇴사방을 붙었다고 하는데요. 팀장이 팀원을 폭행 혐의로 신고하면서 경찰이 출동했고 쌍방 폭행 사실이 드러나 둘다 불구속 입건되었으며 이 소문이 회사에 퍼지면서 둘다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네요. 팀장이 찌질한 팀장이었다는 게 학계의 점심입니다. 다음은 김종국 대 그렉 듀셋입니다. 김종국은 터보로 데뷔하여 엄청난 인기를 모으고 솔로로도 데뷔하여 한남의 자가를 마련할 정도로 빅히트를 치고 예능에도 출연하여 대상까지 받는 등말 그대로 만능 엔터테이너인데요. 데뷔 초때는 178에 60kg라는 마른 몸매를 자랑했었지만 허리가 안 좋아 디스크를 지탱하기 위해 거의 매일같이 헬스장을 가는 노력 끝에 웬만한 보디빌더 같은 몸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년 6월 유튜브 채널까지 만드는데요. 김종국이라는 이름의 채널 대문그림처럼 헬스 유튜버를 지향하였고 하루 만에 10만 명이 구독하고 나흘 만에 100만 명이 모이는 등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하여 연예인 유튜버 최강자가 됩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유명 헬스 유튜버인 그렉 듀셋이 김종국이 내추럴이 아니라 약물로 만든 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데요. 90년대부터 몸이 쭉 좋아지는데 40대에 접어든 뒤에도 몸이 더 좋아졌다면서 이는 호르몬 대체요법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00만 달러를 걸거나 누군가 내 머리에 총을 겨누고 그가 로이더인지 아닌지를 묻는다면 나는 그가 로이더라고 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등 중2병스러운 모습까지 보여주는데요. 사람들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저 김종국이 몸이 좋아진다는 이유로 아니면 말고식에 의혹 제기를 한 거라며 그저 뜨고 있는 김종국을 이용해 본인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는 트롤짓일 뿐인데다가 그렉 듀셋이 사이클링 선수 시절에 도핑 검사를 거부해서 자격 박탈 당하기도 하고 스테로이드를 25만 달러가량 밀반입 하다가 적발되어 징계를 받기까지 했던 사건도 있다 보니 약쟁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오히려 약쟁이라서 이런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는 더욱더 유명해져 뉴스에도 나오는 등 더 이상 둘만의 문제는 아닌 게 되어버렸는데요. 특히나 몇몇 언론 등에서는 정말로 김종국이 약물을 한 것 같은 뉘앙스로 보도하며 김종국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결국 김종국은 커뮤니티를 통해 입장을 표명하는데 웃어 넘기고 가볍게 영상과 댓글로 재미 정도만 드리려고 했지만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너무 재밌는 콘텐츠가 될것 같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검사를 다 받아볼 작정이라면서 실제로 피를 뽑는 사진과 함께 칼춤 한번 쳐준다는 짤도 함께 첨부합니다. 그런데 도핑방지위원회는 김종국의 도핑 검사 요청을 거절하는데요. 우리나라 유일의 스포츠 도핑방지 전담기구인 도핑방지위원회는 선수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검사 대상이 되고 선수 등록을 하더라도 국대 위주로 검사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그렉 듀셋은 추가 영상을 올렸는데 몸 좋은 사람에게 내추럴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욕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이라는 궤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농담으로 던진 한마디에 김종국과
한국인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며 조롱조롱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 김종국의 호르몬 수치가 높은 건 HRT 같은 요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계속 의혹을 제기합니다. 결국 김종국은 빡치는데요. HR 머시기 호르몬 그걸 제가 하고 있다면서요 라며 선생님 실수하셨는데에 짤을 올리더니 또 커뮤니티를 통해 검사 사진과 함께 2022년 기준 가장 최근까지 업데이트된 단 한 가지도 빼지 않은 391가지의 도핑 검사를 진행한다는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호르몬 대체 요법이요 라는 제목으로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하고 혈액검사 받는 영상까지 올렸는데요. 그렉 주셋은 다시 영상을 통해 1개 혈액검사로는 로이더인지 증명이 불가능하다며 영상 속의 의사가 신빙성이 없는 의사라며 HRT에 관해서는 본인이 훨씬 더 전문가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김종국은 주먹보단 법이 우선이다 라는 영상을 올리는데요. 도핑검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이야기해달라며 변호사와 함께 출연하여 여러 악플러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합니다. 그러자 그렉 듀셋은 김종국 관련 영상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하는데요. 하루 뒤엔 김종국과 한국의 팬들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는 영상을 업로드하였는데 김종국은 놀라운 유전자라며 행운을 빈다라는 워딩을 써서 끝까지 사과 아닌 사과 같은 느낌을 줬습니다. 12월 16일에 도핑 테스트 결과가 나왔다며 영상이 올라왔는데 외부에서 그 어떤 약물도 투약한 바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이건 김종국은 모든 걸 걸고 그렉 듀셋은 그저 의혹만 올린 반쪽짜리 캐삭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렉은 열심히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무신사 대 크림입니다. 무신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편집샵으로 당연히 짝퉁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홍보하고 있으며 크림은 네이버에서 만든 한정판 거래 플랫폼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되팔렘 장터입니다. 그런데 크림에서는 에센셜 티셔츠의 가품이 다수 확인되고 있으니 짝퉁 검수하는 방법까지 올리며 주의하라는 공지사항을 올리는데요. 거기에 나온 9가지 사례 중 2가지 예시에 사용된 제품이 무신사에서 판매 중인 제품으로 밝혀집니다. 무신사에선 크림을 대상으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우리는 100% 브랜드 정식 유통처에서 구입하고 유통 과정상 절대로 가품이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데요. 에센셜 D가 짝퉁이면 무신사가 박살나고 정품이면 크림이 박살나는 희대의 멸망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에센셜 브랜드의 공식 유통사인 팍선에서 구매했다는 영수증을 첨부하고 팍선에서 요구한 상세 자료를 첨부한 후 정품 여부를 문의하는 이메일 자료와 함께 팍선 측에서 무신사의 제품은 100% 정품이 맞다고 답장한 이메일, 무신사가 확보한 에센셜 제품을 검수하는 현장의 CCTV 영상 캡처 등의 자료와 함께 크림에서 이야기한 가품 기준은 틀렸다고 주장하는데 같은 브랜드의 정품이라도 메인 라벨의 봉제가 다르다며 이는 짝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내부 봉제 방식을 보고 판단하는 크림의 검수 방식도 틀렸고 UV 반응으로 판단하는 크림의 검수 방식도 틀렸으며 사이즈 라벨 봉제선 위치로 보는 검수 방식 등 모든 방식이 틀렸다는 건데요. 한국 명품 감정원에서는 가품이라고 확정해서 감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레지체크라고 하는 글로벌 명품 감정 서비스를 통해서도 100% 정품이라는 최종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크림에선 다시 한번 반박글을 올렸는데요. 에센셜의 제품은 발매 시즌별 라벨 및 봉제 형태의 차이가 있지만 동일 시즌 내 라벨 및 봉제 형태는 모두 동일하다며 다시 한번 증거 사진을 올렸으며 중국의 나이스라는 짝퉁 검수 업체에서도 해당 티셔츠는 가품 판정을 받았고 일본의 스니커 덩크라는 업체 레지체크라는 곳 레짓 앱이라는 곳을 통해서도 가품임을 인정받았으니 가품이 확실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유저가 팍선에서 직접 구매한 같은 20SS 티셔츠를 비교해봤다는데요. 메인 라벨만 보면 같은 20SS 티셔츠라고 해도 이렇게 모양이 다르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크림의 검수 기준으로 보면 팍선의 화이트 색상은 가품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아니면 무신사가 때우는 과정에서 통수 맞은 거 말고는 답이 없다는 사람. 그것도 아니라면 중간에 보낸 사람이 가품을 보냈을 가능성밖에 없다는 분도 나왔습니다. 무신사에서는 사실과 다른 악의적 비방과 가짜 뉴스에 엄중하게 대응한다고 했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결론이 나게 되면 둘 중 하나의 타격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세트였습니다.